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디지털로 지구적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곧 지역산업의 경제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합니다. 광주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산업 구조에 대해 전하는 광주 경제진흥 일자리 상생재단 김현성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의 김현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의 역할을 이제 수요혁신 기관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그 수요혁신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데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능적으로 디지털로 소비하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구적으로 소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공공의 조달이 있거든요. 공공 조달이 우리 지역의 산업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광주의 공공 조달 시장이 2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 산업과 연결성은 한 45%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산업과 연결성을 10%를 높이게 되면 한 2조 7천억 정도의 새로운 수요가 또 창출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 조달의 물량을 10%만 올리자. 그래서 플러스 10 이런 운동도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능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결국 상품화 지원. 결국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 그래서 그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전략도 조금 더 달라져야 된다. 이제 소상공인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K-김밥이라고 해서 김밥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미도 마찬가지고. 저는 소상공인의 제품이 상품화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광주의 제품들, 특히 음식과 광주의 푸드는 어떤 지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다. 그래서 이런 상품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광주에 유학을 오거나 광주에 이런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그 유학 온 그 원지 국가에 본인의 광주 세일즈맨으로 만들고 그런 광주 무역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디지털 무역인이 돼서 베트남에서 유학 온 학생이 베트남에 광주의 물건을 팔고 그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만든다라면 광주가 꼭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계단식 사고가 있었는데 광주의 제품이 전국으로 알려지고 이 전국에 알려진 게 세계에 알려진 이런 어떤 절차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는 이 광주의 제품이 그냥 갑자기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퀀텀적 부야말로 지금 광주의 어떤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